안녕하세요, 빅입니다. 오늘 지금 라스베이스 자고 로얄 레이크 사이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위치가 방콕이랑 파타야 중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많이는 잘 가지 않는 곳이죠. 울산 씨 해인봉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오십니다. 동생이랑 빅대랑 형님이랑 저랑 네 명이서 핏 터지는 오늘은 좀 내기를 좀 할 예정이다, 그죠? 제가 내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영록이랑 동생이랑만 합니다. 근데 실력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골프가 모르는 게 구성이 멘탈이 워낙에 좋으니까 유니멘탈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박빙이고. 대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앞전에 제대로 실력 발휘 못 하셔가지고 원래 제 실력입니다. 네? 아. 뭔가 더 좋아지는데 느낌이. 확실히 조그만 시내에서 나오면 20분 정도만 더 와도 컨디션이랑 금액이 틀리죠. 지금 후기에는 좀 잔디도 마른 것도 조금 부분이 있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여기 페어웨이 벙커가 정말 많아서 우드 치던가 아니면 드라이버를 세게 치던가. 드라이버도 물 조심해야 되지, 벙커 조심해야 되지. 그린 주위는 정리가 잘 돼가지고 치기 좋은데 좀 약간 조선 잔디 느낌도 있어요. 태국은 보통 러프가 어렵거든요. 예. 그 되게 무난해가지고. 예. 되게 소위 얘기하는 그런 떡잔디라 꼬실꼬실한 게 없어요, 여기는. 네. 오, 컨디션 보세요, 이거. 예. 잔디 빡빡함. 예. 벙커 모래는 조금 덜하다. 보통 여기 바람 많이 부는데 오늘 바람이 없어요. 조금 단점이라면 큰 나무가 없고 해가지고 유폴 플레이 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게. 굿샷. 오늘 할머니들이 위로를 해주는 모드라서 되게 좋다. 방금 이랬어요 할머니. 아, 굿샷. 이런 신중한 모습 처음이야. 빗대. 어, 나이스. 자, 오늘 열어 죽이겠다고 타이거. 갑자기 20장 바꿨다 잠시.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한번. 굿샷. 야, 이거 잘 친다. 호랑이 오늘의 주요 인물입니다. 클라스. 자, 내기가 무슨 그러니까 쫄깃쫄깃합니다. 네, 보기 플레이예요. 네, 욕심 안 부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하트 페이웨이 들어갑니다. 잘 갔습니다, 이거. 굿샷! 다들 장난 아닌데? 응? 벙커? 오! 잘 걷어쳤다. 베리 굿! 오! 나이스 온! 그린 레오 채면 레오 막 레오 막 레오 으이씨 낙고와 똥똥똥똥 똥똥 나이스 버디 나오나요? 아, 개미다. 네트 파. 이야! 좋습니다. 오, 잘한다. 나이스. 파. 아, 이거 긴장돼가지고, 이거 한올 이렇게 넘어가면 다행이에요, 이제. 오. 굿샷! 자, 아, 따위도 힘들고. 나이스 아웃. 저도 지금 이거 드라이브 다 와버렸네.
나이스 잘 쳤다. 버디 찬스 나오겠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야 300바트 나갔어요. 그린이 많이 빠른 겁니다. 잘 치시네. 아, 딱 퍼트감 좋다. 이야 세나. 우와 잘 쳤다. 이야 나이스 파. 살짝 오른쪽으로 샷. 야, 잘 쳤다. 잘 치지. 나이스. 제 라이를 보여준 핏대. 아. 오! 야. 오, 잘 갔어요.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네요. 승수기하고 또 다릅니다. 관습 때가 좀 힘들 텐데. 제가 또. 오케이 메하. 빼고 칠게요. 이거 말고 탁 저렇게 치는 게 예 이거지 골프인가. 어우 잘 쳤다. 나이스 브로치. 이야 진짜 잘 쳤어. 어디 잘못 났던데. 올복이네 그러면. 자, 올복이로 내 사랑 같으면 배판. 아니 그 남행 말까? 남행 클롱. 클롱롱. 아, 물이 마르지가 않는다네. 이제 아, 수위만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뭐... 자 5번 홀 갑니다. 자 배판. 어 화이팅입니다 형님. 굿샷. 굿샷. 이쪽 이번 홀도 쉬운 코스가 아니다. 이게도 굴곡도 많고.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워요. 내리막이 심한데 잘 치는지. 신조도 좋다. 세네. 야 이거 무릎 엄청 내리막 심해 보이는데 조금이라면은. 아. 갔습니다. 야. 보기. 소리가 어디 갔지? 아. 됐습니다. 샷. 어, 굿샷. 잘 갔다. 잘 갔어. 오! 핏대가 아이언을 잘 치니까 보세요 보세요. 오! 딸래. 자 버디 찬스. 좋은데 좋은데.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버디. 굿샷. 이거 5번 가냐? 와 나이스입니다. 굿샷. 오늘 날씨는 햇빛도 강하고 습도도 높고 그래요. 덥습니다. 아, 딱 감 좋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예. 10버디. 오, 실력 어떠신가요? 계산 어떻게 돼요? 뭐 하셨어요? 저 더블이요. 더블이면 버디한테요. 예.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네 개 400바트고요. 예. 난 파. 파한테는 두 개고요. 예. 저한테는 하나입니다. 4, 총 700 나갔네? 네. 700. 아. 좋습니다. 샷. 굿샷. 굿샷.
이제 내기 아직 그리 안 나가지 하니까 또 이제 덤비기 시작합니다. 공한테 이게 나온다니까요. 내기 올 뿐 다 그런 것 같아. 버디를 해야지 돈 딴다고. 꼭 싸요. 아이고. 다 사몬 가능한 건데. 오, 씨, 잘 쳤다. 이야, 벙커 참 잘 치십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이야, 진짜 미치겠어. 또 버디야? 나이스 버디. 아. 백을 좀 저기 뺀다고 이야기를 좀 해. 백 빼야 돼. 샷. 세 번째 샷. 굳이 어렵다. 잘 쳤다. 와, 진짜 잘 쳤다. 이야, 저기를 떨어뜨리네. 나는 화이트 치면 다 넘기지. 블루에서 치니까 딱 빠지지. 그치. 제가 비거리가 한 250m 그 정도 나가는데, 캐리도 한 240. 그래서 54인데 블루에서 치니까 페어웨이 벙커가 여기 꽤 많은 편이라 다 빠져요. 많이 빠져. 핑계지만 제가 비거리가 220인데 네.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아까 저는 벙커 넘겼는데 바로 앞에서 조금 한 10m 앞에 네, 네. 그걸 좀 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네. 바람도 있고 네. 네. 너무 근데 너무 좀 네. 그런 게 39개를 쳤어. 아, 네. 지금 버디 두 개 돼버리지. 솔직히가 근데 진짜 핸디라고 용인할 수 없는 게 한 번 잘 안 맞으면 100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언저리 스코어 85 정도 그러면 진짜 빨리 넣은 거야. 진짜 짱이 잘 치네. 80도 중반 치면 잘 치는 거죠. 그냥 넣으면 드라이브 치도 좌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공이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회원님 오늘 어떠세요? 지금 얼마 잃었어요 지금까지? 멘붕 없었는데 네? 이런 건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잃었어, 지금. 많이 잃었어? 예? 아니, 지금 이런 건 여기서는 많이, 아직 많이 나가진 않았어,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 버디를 해야 되는데. 본반에 버디 안 나갔죠, 하나. 셋은. 아니, 하나 하셨죠. 하나 나왔어. 10버디 하셨지. 풋, 버디 두 개 하시고. 두 개, 빵, 빵. 예. 네. 배판 드셨잖아요. 그 버디 드시고, 버디 드시고. 저는 하도 지금 먹은 게 없어요. 배판, 제가. 네. 두 분이 보기 따글따글해서. 같이 드셨잖아요. 네. 그 410 그때 그러니까 드시고. 아, 그때 팔을 해야 되나? 네.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후반 목표는 나는 지금 4개거든. 네. 전반. 보기 4개, 파 5개야. 후반은 2개야. 2개 오버만 한다고? 그러니까 보기 4개, 버디 2개가 목표. 영업 안 하십니까, 지금? 영업, 예? 영업 골프 안 치십니까라는. 아, 그치, 영업 골프를 쳐야지 지금. 그쵸, 지금 뭐 하시는 거 지금? 굿샷. 오, 벙커 쪽인데. 형 여기도 지금 손님 보내세요? 이쪽으로? 여기 로얄이요? 네. 근데 거리가 좀 있잖아 지금. 아까 40분 정도 걸리던데. 그러니까 지금 라스베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한 15분, 20분이니까 네. 한 두 배? 네. 근데 그 주위에도 많잖아 골프장. 근데 여기 많은데 여기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성비 대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전 티로 40분씩만 나오면 되니까 조금 더 나왔어라도 조금 더 좋은 데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버디 컷. 무슨 퍼트예요? 팝퍼트. 약한데. 그게 영업이지. 이게 영업 아닙니까? 아, 버디 세 개째야. 오늘 너무 맘먹고 온 거 아니야, 진짜? 아. 위
위가 상할 것 같은 소리가 감동이... 우리 영덕이 반바지 이래서 오늘 의상할 게 없길래 야 생기는 것 같아. 나이스 파. 샤. 아 들어가네 또. 오늘 된다. 된다 돼. 어, 좋네요. 헤매고 왔는데 저기서. 오. 오케이 트리플. 아 벙커 잘 치던데. 나이스 버디. 와 축하합니다. 아, 지금 다들 지쳐 있어요. 날씨가 오늘 진짜 덥네. 얘도 지쳤다 지금. 오 좋아. 이야 어려운데. 이야 갔다. 이야, 또 많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예, 네, 내리막이만 같아. 나이스. 와! 호운이야, 뭐야? 구샤! 자. 우와, 갑니다. 구샤! 내리막이 센 것 같은데 내리막 속도가 죽나. 오 더럽다 어렵다 내리막. 이야 나이스. 어 좋다. 오케이. 어 어디다 치냐. 어 아 이정이 이거는 일부러 안 넣어주신 것 같아. 에? 넣었으면 라스베리 금지 아닙니까? 모두 라스베리 출입 금지 넣었으면. 블랙 아니죠. 블랙리스트. 분들을 우대하니까. 아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럼요. 화이트리스트죠. 아 예. 제가 블랙리스트. 머리 누가 올려줬어요? 아 머리 올린다는 표현 안 쓸게요. 필드를 처음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라스베리 사장님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돈을 잃고 있고 한참 높은 산 같았는데 산은 오르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야 진짜 똑딱이도 그렇고 제가 조금 가르쳐줬는데 아. 필드를 엄청 나가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적으로 배우고 큰 네. 사업을 하니까 네. 멘탈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굿샷. 아. 네. 굿샷! 야, 좋습니다. 아, 시공도 잘 치고요. 나이스!
어 좋다. 굿샷. 자, 버디 투온 투온 17번인데요. 아, 하나 이거 잘 쳤다. 오우. 다이사이니너이게다이사이빠동유파 만미송라이엔메복래요. 오우. 또 버디야.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와. 골 버디. 버디. 세 개예요? 네, 세 개. 마지막 골이네. 마지막 콜 봐주네. 그러니까요. 저런 게 있어야죠. 그 여기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블루에서 치니까 이게 드라이버 비거리 그냥 평균적으로 한 240m, 50m 이렇게 나가시면 제가 지금 18번 홀인데 12개 빠졌어요. 답답합니다. 대합. 여기서 저는 타수 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중급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매블라이하. 아, 갔다. 만 더 앞에. 어, 오케이다. 오케이. 덤잘른. 깠는데 멀리 안 나와서 다행이다. 어. 야. 살짝 일정이 식을라 그래요. 내 기억은. 나이스. 아, 뭐 이렇게 단디 결까지는 보여. 힘들지. 오우. 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키형 오는 걸 못 봐가지고. 저요? 아, 버디 3개씩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뭐. 태국 유튜버들은 이제. 반성하고 저희는요 이제 안 나와야지 이제. 네, 안 나와야 돼요. 야, 야. 저 반성해야 됩니다. 예. 네. 아 힘드네. 야 오늘 네, 91개 치고 마이너스 2,800바트 실력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네. 오늘 버디도 많이 맞고 91개면은. 못 치긴 했죠. 저 그냥 제 핸디대로 친 것 같아요. 딱 91개. 많이 갖다 놨네. 식당. 오늘 버디를 3개나 하시고 네. 오늘은 몇 개 치셨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이 3개 한 걸로 만족합니다. 와 거기에서 많이 뺐네. 86개 그죠? 네. 최근에 여기를 손님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직접 쳐보니까 그린 너무 괜찮고 중급 골프장인데 뭐 땜빵도 없고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 경험 딱 하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비거리를 좀 그러니까 티샷을 IP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어웨이가 뭐 그렇게 좁진 않은데 차라리 러프는 괜찮은데 양옆에 러프에 페어웨이 벙커가
길게 쫙 깔려 있어요. 18월 전부 다 거의 다. 그래가지고 그 빠지는 지점이 몇 미터인지 그거를 정확히 체크 안 하면 오늘 저처럼 18홀 중에 파3 4홀 빼고 13홀을 빠집니다. 저 오늘 세보니까 티샷 다 빠졌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른 방콕에 있는 골프장들은 러프가 어려운 반면에 여기는 그 러프 대신에 페어웨이 벙커가 있어서 고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도 아니고 뭐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나름 재밌는 구장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소개했겠지만 여기 스타트하우스 앞에 벙커, 칩샷, 퍼팅장, 제가 방콕에서 본 쇼게임장 중에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을 안 받잖아요. 공짜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로얄 레이크 사이드를 잡으면 항상 30분 전에 와서 칩샷은 꼭 해야 됩니다. 자, 말이 많아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찍으라고 비켜주신가 본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칩샷, 벙커, 그 다음에 퍼팅 그린 너무 좋아요. 굉장히 커요. 대목반도 골프장 와이 먹지.